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혼자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좀 찍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제가 제 얼굴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HPA, 제가 요즘 HPA를 세팅을 해서 게임을 뛰다가 보면은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HPA를 이렇게 탱크에 레귤레이터를 이렇게 꽂고 이거를 들고 뛰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부피가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좀 거추장스럽고 근데 그만큼 성능적으로 조금 더 GBB를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좋으니까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 레귤레이터에서 나오는 압력이 내가 조절이 가능하지만 총마다 이게 적정한 압력들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라이플을 게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적정 압력이 100psi라고 하면은 마루이 핸드건을 HPA로 세팅을 해서 쓰려고 하면은 100psi 정도면은 조금 세요. 그래서 마루이 순정을 가지고 100 정도의 압력으로 게임을 사용하면 총이 금방 부서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좀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여기에 토출 압력이 이런 식으로 된 밸브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여기에 양쪽으로 이 게이지를 빼고 양쪽으로 밸브를 뽑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기는 해요.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발라스틱 레귤레이터가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죠. 여기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지원을 하고, 국내몰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스토어 판매, 건팩토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건팩토리 사장님께서 조그만한 제품을 하나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요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요게 그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런 식으로 생긴 레귤레이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요렇게 장착을 하고 이게 장착을 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탱크는 빼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뽑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꼽고 여기 레귤레이터 보면은 아웃이 있고 인이 있습니다. 예. 여기 아웃이죠. 나가는 쪽이니까 당연히 인에서 인으로 이렇게 꽂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웃에서 이렇게 나가서 우리 그 게임을 하는 장비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니까, 제가 이런 부품이, 이렇게 생긴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기 때문에 이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요게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제 Y자 형태로 된 부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니까, 이렇게 될수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서 양쪽으로 두 개가 나가니까 각각을 꼽아서 한쪽은 바로 우리 라이플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권총에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선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길어졌는데 예, 요런 기능을 할수 있게끔 해서 사장님께서 이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건팩토리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번 그 리뷰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요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레귤레이터 조절은 요 나사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압을 조절을 하고 꽉 조이게 되면은 이렇게 꽉 조이게 되면은 이제 압이 안 나가고 풀게 되면은 조금씩 해서 여기서 100에서 그러니까 0에서 지금 가운데 게이지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이거 130psi까지는 된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풀로 놓고 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요 정도 선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몇 psi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탄속을 체크를 했을 때 괜찮은 압력이 나오고 또요 요거를 풀고 요 밑에 요 이중으로 된요 버튼을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돌아서 안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굳이 이 2차 레귤레이터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차 레귤레이터 없이 그냥 이거를 바로 탱크에다가 직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직결을 할수 있는 부품이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요 탱크를 바로 이렇게 꽂게 되면은 꼽았죠? 꽂게 되면은 요거를 이렇게 잠그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 가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풀게 되면 예. 그래서 1차 레귤레이터 없이 바로 지금 2차 레귤레이터 없이 바로 1차 레귤레이터에다가 직결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작은 통인데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고 이쪽은 게이지가 안 올라옵니다. 이쪽은 보면은 지금 탱크에 여기 있죠. 지금 2000 정도 차고 주고 있네요. 2000 정도 차 있고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아이, 선이 다 처리돼 놓으니까. 네. 1차적으로 연결을 하고 나서, 저희 라이플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뺍시다. 요거를 빼고, 라이플과 연결을 할수 있게끔,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에어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풀어놔 볼게요. 살짝 풀고, 예, 지금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잠그고 라이프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장착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새는지 안 새는지 지금 바람 소리가 들어갔어요. 됐네요. 이 부분에서 조금 새는 거는 제가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 이 상태에서 체결을 네, 지금 압이 50 정도네요. 50이면 안 되죠. 지금은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 80 정도 되고 벽발을 이게 지금 제 라이프 그 에어소프트 건이 이게 호수가 좀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압이 50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예. 지금 이 제품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 마루이 글록 18인데 스틸 슬라이더가 올렸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딘 감은 있긴 해요. 작동성은 되게 괜찮게 나오고요. 압을 지금 이 게이지가 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50 정도를 놓고 쏘고 있는데, 예. 슬라이드가 완전히 뒤로 제껴지지는 않는데, 일단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제품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작동성을 좀 좋게 해서 사용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차 레귤레이터 없이 1차 레귤레이터에 바로 직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아마 찾아보려고 좀 테스트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1차 레귤레이터, 저 같은 경우는 1차 레귤레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1차 레귤레이터 토출압이 300psi입니다. 300psi이기 때문에
흔히 그 CO2 정도 압력이 되는 뭐 850이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스펙을 버틸지 안 버틸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1차 레귤레이터가 300짜리랑 160짜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해볼 생각이라고 일단은 요 피팅 밸브를 일단 Y자 형태로 되는 제품을 또좀 구해서 두 가닥을 뽑고 또 지금 여기에 바로 꼽아서 쓸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밸브도 이런 거다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분이 많이 있어서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테스트가 잘 돼서 HPA 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가성비의 아이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귤레이터의 스펙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구글을 검색해가지고 일본 제품인 것 같은데 메이드 인 재팬이고 피스코라는 회사의 레귤레이터고 제가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그 생맥주 그 거품 낼때 생맥주 기계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건 같더라고요. 그런 데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어요. 일단 레귤레이터는 레귤레이터 맞습니다. 고압 레귤레이터인지 저압 레귤레이터인지를 몰라서 제가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게이지가 움직이는 게 내가 미세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레드라인이나 아니면 그 폴리스타 이런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조금 미세한 조정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안정적으로 쓸수 있다고 하면 알릴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으로 그 실제로 그 공장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맥주 기계에서 쓰고 있으니까 안정성은 좀 검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짧은 영상 요거 하나 제가 이렇게 프롤로그 형태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결과값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